네, 자,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제일 잘하는 숏머리에 대해서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연하 과정은 지금 이 머리는 매니큐어를 했던 머리인데 제가 그냥 C1으로 연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건강하게 잘 됐습니다. 수분 조절하고요. 지금부터 아이롱 들어갈 건데요.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부터 와인딩이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줄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줌마 스타일에서는 네, 골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고요. 자, 여기 먼저 와인딩을 들어가는데, 자, 보이시나요? 제가 길게 잡았죠? 예, 또 두껍게 잡고. 그래서, 자, 보시면,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릴 건데, 13mm입니다. 13mm를 또 90도 각도에서, 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빼셔도 뿌리는 많이 살지만, 저는, 자, 16mm로 다시 한번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쭉 빼시면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19mm. 굉장히 길죠? 19mm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으신, 기니까, 그죠? 네,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수분이 조절이, 그러니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빗을 딱 집어넣었을 때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네, 자, 송송 올라오죠. 네, 여기서 좀 뜸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네, 이제는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쉬워요. 네, 자, 끝뜸이 다 들어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수분 건조하면서 쭉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 보셔도 돼요. 자, 여기 자, 이렇게 천추각도 그러니까 두상에서 그냥 두피에서 두상으로 해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각도를 너무 제끼지 마시고요. 네, 그대로 천추각도 90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13mm로 네,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자, 지금 19mm로 와인딩하고 지금은 제가 16mm로 할 거예요. 믹스해서 할 건데 16mm예요. 자. 자, 고객님은 소중하니까 제가 골드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드로. 서로 기분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바로 속성으로 제가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16mm입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빗하고 아이롱을 딱 붙이신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면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쏙 올라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뜸 들이시고 네, 조금만 뜸을 들이신 다음에 예, 이렇게 수분이 있으면 얘가 안 돌아가지만 예,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이렇게 예, 글러브 안으로 끝이 모발이 끝까지 들어가면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13mm로 한번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숏머리의 중년 펌은 굉장히 쉬워요.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굉장히 쉽게 럭셔리하게, 예, 우아하게 예, 또 교양 있는 머리가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9mm하고 16mm 했거든요. 다시 19mm, 피카의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조금 기다리시면 네, 수분이 한번 한 뜸 정도 건조되고 나면 올라오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올라오죠. 네, 이제 게임 끝. 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공회전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빼시면 돼요. 자, 제가 원하는 뒤에 포인트는 다 있어요. 네, 페이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골든 포인트. 네, 제가 중년 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포인트 부분을 먼저 와인딩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13mm. 자,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 90도에서 또 뜸 한번 주시고 쫙 빼신 다음에 이대로 와인딩 들어가도 되지만 더 확실히 포인트를 더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16mm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에 16mm로 와인딩 들어갈 건데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 수분 한번 더 조절할까요? 이렇게 끝까지 하신 다음에 딱 넣으시고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네, 건조가 되고 나면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네, 이렇게 네, 수분이 만약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얘가 잘 안 올라온다면 릴렉스한 마음으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공회전 하면서 네,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한 2cm 정도 두껍게 떠주세요. 두껍게 떠주시고 자, 얇게 뜨시는 것보다 두껍게 슬라이스를 잡아주시는 게 서로 의지하면서 기둥이 더 단단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슬라이스를 두껍게 뜨면서 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고 더블, 피카는 더블이에요. 16mm로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쭉 빼시고 19mm, 굉장히 가벼워요. 19mm로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 자, 됐죠?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서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네. 이제 이렇게 싹 올라오면 이제 게임 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뜸을 들인다는 의미로 해서 와인딩을 하세요. 푹 돌리지 마시고 네, 이렇게 천천히 뜸을 네, 그러면 훨씬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됐죠? 그 다음에 공회전 끝뜸 반드시 들여주셔야 되고요. 열 면적을 이용해서 네, 펼쳐주시면 네, 빨리 건조가 되겠죠?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원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래서 우리 줌마 스타일은 완성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냥 쉽게 쉽게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웨이브가 강한 것도 아니고 살짝만 럭셔리하게 그냥 뭐랄까요? 약간의 시컬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수분 한번 하시고 자, 19mm로 자, 지금은 그렇게 강한 웨이브가 아니니까 저는 여기에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네, 자, 자연스럽게 네, 강한 웨이브가 아닌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앞머리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보시면 딱 달라붙는 게 싫다 하시면 그냥 13mm로 한번 예, 여긴 더블보다는 저는 그냥 13mm가 좋은 것 같아요. 뿌리가 자, 놓으시고 19mm로 자,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사이드에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양인 머리는 단방형이라 그래서 옆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서양인은요, 장방형이라서 좌우로 돼 있거든요. 우린 여기서 성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뿌리를 안 살려요. 그래서 그냥 길게 이렇게 쭉 잡으셔가지고 그냥 19mm 가지고 그냥 쭉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저는 여기에 그렇게 크게 볼륨을 주지 않습니다. 예, 가볍게. 예. 우측은 벌써 끝났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이렇게 길게 슬라이스를 예, 앞에서부터 해서 여기 백포인트까지 그냥 길게 잡으세요. 왜 그럴까요? 피카는 길거든요. 길어서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되게 편하고 예, 두상이 이렇게 평파는 아니잖아요. 그냥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상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자, 여기서 옆 사이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큰 볼륨을 안 주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 자, 우리가 주고 싶은 볼륨만 줘야 성형이 돼서 볼륨이 있고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S라인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머, 저는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줌마스트레에 있어서 아이롱이 끝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네, 중화하고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저희가 폴리필 마스크 오일 리페어 클리닉을 했어요. 자, 어때요? 잘 나왔죠? 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